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흐리죠. 오늘 새벽에는 비까지 조금 뿌렸는데요. 이왕 흐리고 비가 흩뿌릴 거면 가뭄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비가 내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일이 모두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 한 주 동안 살아가느라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여러분들은 휴식할 권리가 충분히 있는데요. 이번 주말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이분들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들. 자,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자성어. 뭐, 우리 사자성어 말고 이제 호랑이 성어를 한번. 예,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이제 막 춥고 요새 더우니까 좀 추워지시라고 제가.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우리 김홍욱 교수님? 네. 이번 주에 고른 사자성어는 백락상마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르세요? 이게 생전 처음 듣는 거야 이런 거 저는. 좀 많이 뒤집니다. 아무래도 뒤집구나. 일주일에 한번 제가 서비스해드리는 건데 최대한 좀 좋은 말을 골라보겠다. 이게 무슨 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자성어 이렇게 어려운 것만 보는 거? 여기저기 많이 책뭐 수십 권과 인터넷 다 뒤집니다. 이야. 네,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출발 사랑방입니다. 예. 아, 이거 진짜, 아니,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출연료도 많이 못 드리는데 정말 죄송하네. 예, 예. 춘추실에, 상마가의 손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 사람이 워낙 말을, 명말을 고르는 천리마라든가 이런 명말을 잘 고르는 그런 매서운 눈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그래서 백락이다라고 불립니다. 맛백자, 풍류락자. 정말로 뛰어난 사람을 백락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요. 네. 백락이 말을 고른다 할 때는 명마, 이 사람이 고르면은 최고의 명마들이 골라지는 거죠. 수천 마리가 있어도. 그런데 당시에 왕이 이 백락에게 천리마를 구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라, 옛나라 곳곳을 다 뒤졌는데 예. 거기서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뭐 완전히 말라 빠진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보는 순간 바로 그 감정이 투입이 된 거죠. 이 말을 결국은 이제 헐값에 샀는데요. 왕이 보더니 이런 이 말라빠진 말을 왜 데려왔느냐. 그런데 며칠, 일주일 정도를 정말 먹이를 잘 주고 하니까 천하의 명마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백락상마 그러면 정말로 뛰어난 안목으로 인재를 고르고 또 명마를 고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 그러니까 그 최순실 정유라 막 이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네, 최근에 뭐 승마일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말을 고르는 것, 좋은 인사를 고르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융성에 필요한 일이다. 최근에 인사청문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요. 앞으로 또 많은 장관들을 또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정말 매서운 눈초리로 인사청문팀, 뭐 청와대 내 인사검증팀도 있고요. 제대로 좋은 인사를 고르고 또 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지만 숨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골라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좋은 그런 인재를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명을 아직 장관을 못 임명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청와대도. 예,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떤 사자성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예. 역시 발탁도 중요하지만 징계도 중요합니다. 사실 뭐 어제 그제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검찰 인사가 있으면서 그게 징계성이냐 아니냐 뭐 청와대에서는 노골적으로 징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찰 개혁이나 군 개혁은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응징을 하거나 징계를 할 때는 그 다음에 파급 효과도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고 뭐
정말 감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권력을 그대로 독점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면은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법여 시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도 어려운 거 하셨네. 이것도 처음 듣네. 아, 요거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 때 그 고사인데, 내용 자체는 법을 너무 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왜 그거를 그 법을 그렇게밖에 벌을 안 내렸느냐 할 때 법여시죠. 법은 이 정도면 족합니다라고 했다는 고사인데, 그런 걸 보면은 법을 그 응징을 할 때나 징계를 줄 때도 딱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고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 거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하는 걸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뭐 속 시원한 부분들은 있죠. 보수 진영도 환호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절차와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 이런 충고의 애정 어린 충고로 골라봤습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그 사자성어 다 골라보셨는데 뭐 인사도 있고 아직 뭐 이 뭐죠? 끝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과거와 다른 소통, 탈권위 여러 가지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자,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은 비전이라든가 또는 의사결정 능력, 소통력 이런 요소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의 행보로서 이전에 사실은 박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국기문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섬기고 또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감을 보내주시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유지하고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역시 뭐 지지율은 또 언제든 또 급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죠. 예, 김우석 부소장님. 이게 그 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그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돼가지고 반사이익 같은 성격이 있어요 지금. 사실 처음에 메시지나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도 그 전에 답답함이나 절망감 같은 거의 반사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립이 깊어지면은 결국 사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아까 뭐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유지할 수 있느냐는 사실 뭐 인사 문제나 안보 문제나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것들을 유지할 때 이 고공의 지지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빨간 뭐 경고음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헤쳐나와가지고 정말 성공한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김우석 부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한 달 됐으니까 잘한 점, 못한 점. 사실 이게 일러요. 너무. 뭐, 한 달 됐는데. 뭐, 그리고 인수위를 거치고 두 달 거치고 정권 출범하고 한 달 됐다면 한 세 달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한 달. 좀 이르긴 하지만 모든 언론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죠. 자, 잘한 점부터 김웅 교수님. 진짜 한 100일 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꼽아주시죠.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역시 소통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반면교사가 너무나 불통이었다. 국민들은 도의시되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소통하는 모습에 일단 국민들은 야 뭔가 제대로 뚫리는구나. 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일하는구나라는 느낌들. 역시 소통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 소통 말씀하시니까 특별시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뭐냐면 소통을 잘 못하면 소통이 고통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죠. 과거에. 예, 김우석 부소장님. 소통이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소통만 하면은
그것도 또한 고통인 거죠. 사실 뭐 지금 긍정적인 평가로 소통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케이크에 있어서 데코레이션 같은 역할에 보기도 좋고 이렇게 딱 찍어 먹었을 때 맛이 좋고 그런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맛있는 건지는 그 내용물을 먹어봐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통 그 자체에 대해서 탈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안보나 뭐 인사나 이런 핵심적인 대통령의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소화하고 유지해 나갈 때 정말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그 보면은 이렇게 많은 정부가 그랬어요. 오른쪽 깜빡이 켰다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왕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소통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계속 이끌어 나갔으면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럼 잘 못한 점 아니 뭐 부족한 점 꼽으시라면 김홍욱 교수님. 일단은 지금 인재검증을 통해서 빠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일을 할 텐데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제대로 서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 그리고 국정의 운영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워낙 준비 상황이 뭐 인수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빠르게 일단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데요. 네. 시스템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빠르게 최대한 총투입해서 임기 후에 100일 그리고 6개월 1년의 준비를 제대로 충실하게 초기를 해야만 역시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의 완비를 위한 노력 이것이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성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는 것만으로 허기를 채울 수는 없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의 성찬들도 있고 소통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보나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홍국 교수님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보 부분은 지금 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지금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가 국민의 그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특히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미국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미심쩍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난국의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의 안정이 종국적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을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실사구시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인사 그리고 김우석 부소장님은 안보.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누구냐면 강경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강경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많죠. 국민의당이 지금 부적격이다. 그렇죠. 혹은 채택, 뭐,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경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또 비고시 출신으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외교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흠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초기 내각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빠르게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외교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시스템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뭐 국가 외교 시스템은 사라진 채 대통령에 대한 이 의전과 모든 것이 외교 시스템이 망가졌던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지금 뭐 여성 상징성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여성 남성을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 외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성 대통령을 뽑은 나라예요.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회가 부여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부여돼 그런 전망들을 보이는데 지금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당도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도덕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깨끗한 정부냐 아니면 유능한 정부냐 이런 부분들에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능력은 보여줬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리를 꼭 차지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정치인이나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국회나 국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힘을 뺄 사항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왔던 거 온 것 같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다 보면은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좀 소진하는 정말 써야 할 때 쓰지는 못하고 그런 우려가 있고 사실은 앞으로 국회 협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추경 문제나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치 부분에 대해서 만약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 부서장님이 그 협치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시정연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기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이 지금 아니다.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추경 안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것이 전쟁, 대규모 재해, 뭐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등이 추경 요건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대량실업 아닌가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것이 대량실업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다른 근거를 지금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의 얘기도 충분히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 상당히 상승의 호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민간 소비가 0.4% 정말 지금 내부의 흐름은 소비와 또 실업 문제 이 부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정부의 어젠 들어서 제시된 일자리 문제를 만들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결국은 또 야당과의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렇게 반대 기류가 심할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재헌 이래로 95번 95번에 걸쳐서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지금까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또 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일자리 때문에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하게 좀 협조를 해줄 필요는 있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뭐 30일밖에 안 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해서 일을 예.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야당과 또 여당의 협치 또 청와대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사상 전례 없이 시정연설에 이 추경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예. 노력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사실 추경의 성격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요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추경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예산안이 아니라 추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 임시 방편의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재정 부담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추경에 합당한 예산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국민들도 확신을 갖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어찌 됐든 이게 경제 정책의 기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양쪽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법의 문제인데 해법을 정부의 세금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 그 실업률을 낮추는 거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그 규제를 혁파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거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 어떻게 절충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들을 좀 국회에서 해가지고 이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협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협치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달래기 카드도 필요하다. 근데 전 뭐 달래기 카드라기보다도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원내대표나 야당 원내대표들이나 당대표들이나 전화해가지고 야, 이게 참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하는. 이러면은 뭐 야당은 또 반대를 해야 된다니까. 겉으로는 뭐 하더라도 이런 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전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만남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야당에게 명분을 세워준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막전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과 또 타협이 이루어지지만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사실은 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야당의 존재감 세워줘야 되는데 야당도 위기의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한자릿수에 정말 사상 초유의 하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야당도 같이 서로 간에 여야의 존재감들을 저는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아까 얘기하셨던 외교안보 문제는 저는 정도를 찾아야 된다. 그동안은 완전히 외교안보가 사실은 쑥대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방부가 국군 통수권마저도 부정한 채 대미 이 추종주의, 사대주의에만 매몰됐던 것들. 이제는 외교도 정상화시키고 안보도 정상화시켜 나간다면 저는 현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예. 추경 역시 그렇게 원칙과 또 타협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절충점을 구사해 나가느냐 그런 정치력의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교수님.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총량이 제한돼 있을 때 이걸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을 버티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그 국회 달래 야당 달래기, 국회 존중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회의 권한들을 많이 넘겨줘야 해요. 그래서 인사 부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이런 한계들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그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뭐 장관을 삼는다 뭐 이런 부분들로 그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 없는 데다가 힘을 쏟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예. 차관들이 중심이 돼서 그 국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예. 실질적으로 장관이 해야 할 건 국회와 협조 관계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힘을 뽑을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 그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예? 다음 주에 못한 얘기 다음 주에 해주세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인데요. 8시 43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마음만큼은 여유로운 금요일 아침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 5차로에 고장차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소식 들립니다. 분당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역시 수서나들목을 조금 더 간 곳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습니다. 언주로 따라 구룡터널 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도산공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내고 에서 매봉터널까지 밀립니다. 성산로는 광화문 가는 길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이화여대 후문 쪽으로 더딥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제를 고민하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1호 정책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이 얘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11조 원 예산으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요. 공무원 1만 2천 명을 새로 뽑는다. 노인 일자리 3만 2천 개 새로 만든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데 4조 2천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또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겠다. 또 창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1조 2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기부금 3조 5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추경 규모가 11조 2천억 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건데요. 다행히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친 것이 8조 8천억 원. 그다음에 세금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 등에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하지 않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야당이 지금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뭐 국가재정법을 보면은 전쟁, 자연재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명분을 대량 실업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야당 주장은 지금 실업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으로 추경으로 대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조금 만든다고 해서 경제가 고용 창출 능력을 회복해서 실업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국회 구성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안 되니까 야 3당이 반대하면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이 이제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추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2%대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근로자를 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래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겠다 이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만들어진다면은 그처럼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야당 주장대로 이번 추경이 정말 경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마중물 논리를 내놨거든요. 마중물이라는 것이 펌프로 물을 풀 때 미리 푸는 물 아닙니까? 예. 조금 물 넣으면 물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면은 이것이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펌프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퍼부어도 결국은 이제 물을 퍼올릴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조선이나 철강이나 자동차, 전자 등 대기업 중심의 중화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기존 산업들이 부실화했다. 그리고 경쟁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마중물 퍼부어야 물이 올라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추경에 앞서서 펌프를 먼저 고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산업 구조 개혁인데 부실 기업들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다음 신산업 일으켜라. 그리고 규제 개혁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면 이것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산업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만 편성한다 이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진다는 건 확신이 없는 거죠. 예. 자.
자, 그 재정 부담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시죠? 같이 보이세요? 예, 재정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가 11조 2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올해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돈이 1,9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채용 계획서에서 뽑지만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내년부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만약에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면은 정부 부담이 매년 4조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이 재정은 지금 적자가 1,400조 원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더 뽑는다. 그 매년 4조 원 이상을 부담을 더한다라고 할 때 이제 정부 재정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가서 공무원 뽑으면 나중에 연금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은 뭐 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재정 부담을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지금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고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한테 재정 지원을 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11.2%로 사상 최악입니다. 근데 체감 실업률은 40%도 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뭐 이번 추경의 최대 목표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내용을 보면은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당장 그 생활이 어렵고 뭐 취업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매달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정부는 이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은 세 번째 이제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이제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자 숫자가 120만 명이 넘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이 중에서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는 그 대상자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직 촉진 수당 이런 거 지급하겠다.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준다. 그렇다 해서 취직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하면 저 정부가 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 정부 지원이 끝나면 중소기업들은 또 이제 채용을 안 할 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 이제 청년들 보면 대학 출신 이상의 고학력자들인데 중소기업 업종에 맞지 않고요. 또 가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났던 그 미스매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번 추경이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단 예. 돈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글쎄 뭐 고점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대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끝으로 간단하게 향후 경제 정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추경이 어쨌든 간에 뭐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제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산업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미래 산업을 일으킬 어떤 기회를 줘라. 그래서 정부나 기업들이 미래 산업 개발, 뭐 연구 개발 투자 이런 데 부서를 많이 만들고 예. 청년들 좀 많이 고용해라.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제 일으키고 스스로 일자리 만들게 해라.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